너얼님 반갑습니다. 지니입니다. 여러분은 고향에 관하여 어떤 추억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우리 조상님들은 고향하면 어머니 품속과도 같은 아늑함을 주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저의 고향 경남 진주시를 오랫동안 살고 있어 그런 향수를 느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항상 친근감을 가지고 살고 있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바로 난강입니다. 유등축제가 열리는 숱한 역사의 흔적을 가지고 남강은 오늘도 요요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 남강 주변을 촬영하여 내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진조성과 촉성루, 의기 농계사당 등이 간간히 보일 것입니다. 아마추어라 촬영 기술은 좋지 못하지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승우 작가의 객지일기, 2004년 한국의 좋은 소설로 뽑힌 중편소설인데요. 이승우 작가는 전남 장흥 출신이며 1981년 한국문학으로 등단했습니다. 소설집에 미궁에 대하여 목련공은 등이 있고 장편소설에 가시나무 그늘, 생의 이면 등이 있으며 대산문학상, 동서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사람은 대체로 홀로 있으면 외롭고 함께 있으면 귀찮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객지일기는 본의 아니게 홀로 타지에 사는 세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외로움을 견디며 홀로 사는 것이 편한 주인공 화자, 홀로 사는 것이 외로워서 함께 있고자 하는 고시생, 함께 있을 상대를 돈으로 사거나 개와 함께 사는 것으로 외로움을 버티는 노인, 이렇게 세 인물을 등장시켜 주인공 심리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을 택한 화자가 고시생과 노인의 속사정을 알고부터 인간관계에 대한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외로움과 무료함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자신의 사소한 배려가 타인에게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서서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럼 오늘도 책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객지일기 지연이 이승우 1. 너희는 세상의 공기가 붉은 기운에 젖어드는 해그름에 늙은 개를 데리고 산책을 했대. 산책길은 주로 기찻길과 이웃마을로 이어지는 언덕이었대.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나도 그 장면을 여러 번 보았대. 누가 누구를 끌고 가는지 종잡을 수 없었대. 노인의 손에 줄이 쥐어져 있었지만 그리고 그 줄이 개의 목을 묶고 있는 건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노인이 개를 끌고 가고 있다고 단정해서 말하기는 곤란했대. 주인만큼이나 늙은 개가 자주 앞으로 뛰어나왔고 노인은 개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며 뭐하는 거야 이 나쁜 놈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니까 하고 소리를 질렀대. 욕설도 섞여 나왔대. 노인의 몸동작은 뒤뚱뒤뚱했고 걸음걸이는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처럼 불안했대. 그러나 노인이 결코 쓰러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대. 노인과 개는 서로에게 워낙 익숙해서 예컨대 노인은 개가 자신을 잡아들이지 않을 만큼만 속도를 낼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개는 노인이 손에 쥐고 있는 줄에 힘을 주었다 풀었다 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곤 했지만 그는 아는 채를 하지 않고 이놈의 개새끼 게장국집에 팔아버릴까 보다 하고 소리 지르며 늙은 개에게 발길질을 했다. 비쩍 마르고 털이 누렇고 다리가 긴
까만 눈망울에 물기가 촉촉해서 어쩐지 슬퍼 보이는 노인에게는 짖지도 않고 노인 주변을 뱅뱅 돌았다. 그것으로 보아 노인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개성국집에 팔려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 확신이 어디서 근거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나에게도 노인의 그런 협박은 공연한 헛말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노인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개와 함께 산책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사람은 임생이었다. 내가 회사의 감원 바람을 피해 읍 소재지의 직원이 3명밖에 되지 않은 출장소로 자리를 옮겨온 것은 지난 3월이었고 졸지에 호랍이 신세가 된 내가 혼자 먹고 살 공간으로 구한 16평짜리 원룸 아파트 단지에서 처음 사귄 이웃이 임생이었다. 이사 오던 날 정리 안 된 채 널브러져 수 있는 가방 몇 개가 전부인 내 이삿짐을 보고 귀양이라도 온 사람 같구려 하고 힐난인지 농담인지 모를 소리를 지끄린 사내가 있었는데 그자가 임생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귀양이라도 온 것 같은 구차스런 기분을 겨우 다독이고 있던 참이라 나는 그자의 출연이 몹시 언짢고 성가셨다. 뒷목을 다 덮은 사내의 긴 머리도 거슬렸다.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으로 신경을 날카롭게 벼르고 있던 터이기도 했거니와 새로운 임지에서의 첫날 밤을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기도 했다. 대충 짐이나 정리한 후 한 번도 와본 적이 없고 티끌만한 연고도 없는 이 소읍에서의 생활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차근차근 궁리해 볼 심산이었다. 견디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바꿔 말해도 마찬가지이고 벗어날 길이 없는지를 모색해 보아야 한다고 해도 뜻은 같았다. 정 사장은 회사 사정이 최악이라는 것을 내세우며 몇 달 조용히 숨죽이고 있으면 기회를 봐서 불러올리겠노라고 약속했다. 그 말을 전적으로 믿을 만큼 순진한 건 아니지만 그 말에 희망을 걸지 않을 도리도 없었다. 믿어지지 않는 말이라도 믿어야 하는 처지였다고 해야 할까. 이쪽의 의사도 타진하지 않고 열린 문 안으로 쑥 발을 집어넣는 사내는 때뜸 옆방에 산다고 자기 소개를 했다. 아무리 열몇 평짜리 원룸 아파트라고 해도 옆집 대신 옆방이라고 표현하는 그의 말투는 좀 생경했다. 언뜻 들을 때 그와 내가 나아가 쓰는 이 아파트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한 집에 섞여 사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말은 그러나 친근감 대신 거북함을 야기하는 효과를 냈다. 나는 갑자기 나를 가리고 있던 벽이 무너져 속옷바람의 몸뚱이를 들킨 것 같은 참담한 기분을 느껴야 했다. 얼굴을 찡그렸지만 그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나는 그가 내 언짢은 기분을 눈치채주기를 바라는지 어떤지 알 수는 없었다. 이어서 그는 자기 이름이 임도석이고 나이는 35이라고 밝히고 얼굴을 보니 나도 자기 나이쯤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느냐고 물었다. 우연찮게도 내 나이가 35인 것은 사실이었지만 내 눈에 그는 35살처럼 보이지 않았다. 긴 머리 때문인지 자유분방해 보이는 어투 때문인지 나이가 한참 어려 보였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은 하지 않았다. 내가 35이 맞다고 하자 그는 대단히 어려운 퀴즈를 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스스로 대견해 하며 그럴 줄 알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다. 그럴 줄 알았다는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뱉어내진 거라고 짐작은 하면서도
나는 이상스럽게 신경이 쓰여 혹시 무슨 의미는 없나 하고 입속에서 몇 번이나 그 문장을 굴려보았대. 그는 옆방에 누가 이사오는지 몹시 궁금했다고 하며 불쑥 손을 내밀었대. 나는 엉겹결에 그의 손을 잡았지만 솔직히 성가시다는 생각이 앞서는 것을 어쩌지 못했고 앞으로도 성가실 일이 꽤 있겠구나 싶으니까 저절로 머리가 아파지려고 했대. 도대체 옆방에 누가 오는지 궁금해할 까닭이 무엇한 말인가. 오지랖이 불필요하게 넓어서 오만 가지 일에 일일이 간섭을 하고 다니는 실험단 위인이거나 할 일이 없어 빈둥거리는 논팽이일 가능성이 높았대. 어느 쪽이든 피곤하긴 마찬가지였대. 잘 됐네요.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오늘은 환영하는 뜻에서 내가 한 잔 내겠습니다. 정리하고 이따가 제 방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렇게 말하고는 내 방을 나갔다. 그러나 물론 나는 그날 밤 그의 방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미리 말한 것처럼 그날 밤 혼자 있고 싶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었다. 혼자 있겠다고 마음먹었으니까 그래야 할 것 같았다. 그는 그저 순수하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긴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정이 달라지는 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원치 않은 호의였고 굳이 말하자면 나는 아무에게나 집적거리는 그런 유의 인간에게 썩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낯선 지방에 떨어진 내 기분이 착잡했다. 당장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해야 하는 처지였다. 무슨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대충 짐을 정리하고 혼자 있기 위하여 밖으로 나갔다. 밥 생각이 없었으므로 호프 집에 들어가 마른 안주에 생맥주를 시켰다. 집에 전화를 건 것은 세 번째 잔을 비우고 난 후였고 11시였다. 아내는 괜찮으냐고 물었고 나는 아내의 그 포괄적인 질문이 고마웠다. 나는 괜찮다고 포괄적으로 대답했다. 아내는 더 묻지 않았다. 약간의 침묵이 흘렸고 나는 그 침묵이 부담스러워 언제 한번 와? 하고 말해버렸다. 그러나 그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곧 알아차렸고 그래서 어색하게 웃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주말마다 가족들이 살고 있는 서울로 올라갔다 내려온다는 것이 내 계획이었다. 아내도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몰래 한번 가야지 하고 말하며 필요 이상으로 크게 웃었다. 나는 딸아이가 옆에 있느냐고 물었고 아내는 조금 전에 잠들었다고 알려주었다. 그러고 보니까 이미 아이가 잠들었을 시간이었다. 늦었네. 당신도 자. 나는 전화를 끊고 계산을 하고 약간 허탈한 기분으로 터덜터덜 걸어 아무도 기다리지 않은 나의 새로운 집으로 돌아갔다. 무슨 살 궁리를 해보겠다는 건 마음이 그랬다는 거지 실제로는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술만 마셨고 술집에 앉아 술을 마신 것이 무슨 궁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치도 않은 친절을 베풀겠다고 나선 이웃집 남자와의 대면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술집을 나서면서 깨달았다. 어두워서 그랬는지 열쇠가 자물쇠 구멍에 잘 들어가지 않았다. 복도의 어둠 속에 서서 문을 따느라 열쇠를 짤랑거리는데 어느 집에서 텔레비전을 켜놓았는지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가슴 저 밑바닥에서 갤 상태의
어떤 눅진한 감성이 끌어오르려고 했다. 당장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 감성에 포획될까 두려워진 나는 몸을 웅크리고 주저앉아 왼쪽 오른쪽 열쇠를 마구 돌려댔다. 두 개의 자물쇠 중 보조 자물쇠가 말썽이었다. 여간에서는 열릴 것 같지 않았다. 뜨거운 기운이 얼굴까지 뻗쳐서 화끈거렸다. 혼자 있는 방에 들어가기가 어지간히 싫은 모양이로군요. 내가 뭘 했습니까? 오늘은 나랑 한잔해야 한다니까요. 바로 등 뒤에서 그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화끈거리는 내 얼굴을 들킬까 보아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다. 급한 마음에 열쇠를 마구 다루느라 시끄러운 소리를 냈고 결과적으로 그자를 불러낸 꼴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자물통이 가끔 말썽이라고 하지만 걱정할 건 없다고 자기에게 스프레이가 있다고 얼마 전에 자기도 그런 경험을 해서 사다 두었다고 그것을 뿌리면 된다고 말했다. 우선 제 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는 집 대신 방이라는 말을 줄기차게 썼다. 도리가 없었다. 그가 여태 나를 기다렸다고 말할 근거는 없지만 그렇지 않다고 단정할 근거도 마찬가지로 없었다. 더구나 그는 내 방으로 들어가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몸을 일으켜 세웠고 허공에다 손짓을 하듯 허듯하게 웃었고 기분이 좀 그래서 한잔했습니다 하며 뒤통수를 긁었고 그러는 내 모습이 무의식적으로 그에게 잘 보이려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염려스러웠고 하지만 그때 이미 그는 자기 방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내 말을 알아듣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고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며 그를 따라 그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의 방에는 내 방 정도는 아니지만 짐이 별로 없었다. 나는 단박에 남자 혼자 사는 사람의 방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텔레비전과 비디오와 냉장고와 가스레인지가 눈에 띄었다. 냉장고는 소형이었고 텔레비전은 대형이었다. 이불은 반쯤 개켜진 채 바닥에 깔려 있었고 옷가지들이 그 위에 널려 있었다. 퀴퀴한 냄새도 났다. 방 한켠에 놓인 안전뱅이 책상과 그 주변에 아무렇게나 쌓인 책들이 조금 의아스럽긴 했지만 수상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다. 나는 책의 제목을 살펴보았다. 헌법학 원론, 형법 집중 강의, 민법 판례 강의, 형사소송법 특강, 행정법 연습. 지저분합니다. 하고 그는 말했고 나는 정말로 지저분하다고 생각했지만 뭐 괜찮은데요? 하고 대답했다. 그는 포도주 병과 잔 두 개를 들고 바닥에 앉았다. 앉으세요. 그는 안전뱅이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책들을 바닥으로 쓸어내버리고는 거기에 포도주 잔을 놓았다. 보르도산입니다. 맛이 괜찮을 겁니다. 그가 잔을 건네고는 객지에서의 삶에 대해 주절주절 늘어놓기 시작했다. 객지에서 산다는 건 말입니다. 비유하자면 모래바람 속을 걷는 것과 같아요. 몸을 친친 동여매고 눈도 감고 그러니까 세상과 접촉하기 위해 자기를 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세상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몸을 사려야 한단 말입니다. 참된 만남도 없고 휴식이란 더욱 없지요. 그러니까 짐을 풀고는 못 살아요. 객지 생활 3년에 골이 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가 그런데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유목민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에게는 객지 아닌 곳이 없고 그렇다고 객지인 곳도 없어요. 정착이란 개념이 없으니까 유랑도 없는 것이요.
다만 세상에 있을 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언제든 어디로든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어딜 가든 최소한의 짐만 소요해요. 진짜로 필요한 것만 언제든 훌쩍 떠날 수 있게. 오죽하면 자기들이 먹고 사는 집까지 가지고 다니잖아요. 집이란 움직이지 않는 거다. 땅에 북박인 구조물이다. 그런 식의 우리 관념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유고 생활 태도이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고향이라고 객지보다 나으른 법도 없는 거고. 하고 주워 숨겼대. 선생도 여기가 객지인 모양입니다. 그가 포도주를 입에 가져가기 위해 잠시 말을 중단한 틈을 이용해서 나는 한마디 했대. 보시다시피요. 그는 눈짓으로 자기 방을 휘두르며 말했대. 그런데 이 책들은, 나는 방바닥을 함부로 뒹굴고 있는 책들 가운데 한 권을 집어들고 물었대. 내 손에 들린 책은 대학 출판사에서 나온 민사소송법이었고 겉장도 넘겨보지 않은 듯 깨끗했다. 그는 유난히 크게 웃고는 제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른바 고시생입니다. 하고 다시 허허허 공허하게 웃었다. 나는 그의 허풍과 도를 넘는 너스레가 실은 외로움의 표현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대. 임고시생, 줄여서 임생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불러주십시오. 나는 여기 오래 있지 않을 거라고 말하려다 그만두었대. 그날 이후 그의 방에 들어가 포도주를 얻어마신 일이 찾았고 정말로 그를 임생이라고 불렀대. 처음의 인상과는 달리 그는 경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고 제멋대로 그는 종류의 인간도 아니었대. 특유의 부침성은 솔직히 놀라운 바가 있었지만 그건 역시 오랫동안 혼자서 객지살이를 해온 시간으로부터 배워가진 일종의 처세술이라고 생각하면 이해 못할 바도 아니었다. 모래 바람 속을 뚫고 가는 일이란 그렇게 만만한 일일 수 없었다. 멀리 갈 것 없이 기왕의 거북함을 잊고 그의 초대를 받아들인 내 태도 역시 객지살이의 외로움에 맞붙어 싸우려는 또는 맞붙지 않고 피해보려는 나름의 처세술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임생과 내가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처지가 같았기 때문이었다. 처지가 같은 사람끼리만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처지가 같은 사람에게 더 쉽게 이끌리는 건 인지상정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우리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를 화제로 시덥잖은 대화를 나누거나 포도주나 맥주를 마셨다. 말은 주로 그가 했고 포도주는 그의 냉장고에서 나왔다. 가끔 나는 맥주를 사들고 갔다. 그는 음식 솜씨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음식 만드는 것을 제법 좋아했고 자기가 만든 음식을 이웃 사람과 나눠 먹는 것을 더 좋아했다. 김치와 햄과 소시지와 콩나물을 넣고 끓인 전골 요리는 그가 가장 잘 만드는 음식이었다. 내가 감탄하면 그는 곧 나도 자기처럼 될 거라고 혼자 산다는 것은 그런 거라고 말하곤 했다. 미안한 마음에 가끔 나도 포도주와 안주거리를 사들고 그의 방문을 녹화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런 일은 드물었고 또 그가 원하지도 않았다. 나중에 들어서 알게 된 것이지만 그는 이름만 고시생이지 실제로 책은 들춰보지도 않고 부모가 보내준 돈을 가지고 빈둥거리며 놀고 먹는 이른바 논팽이였다. 아파트 단지 안의 비디오 대여점에 있는 비디오를 지난 6개월 동안 섭렵했다고 그는 자랑했다. 요새는 신간 비디오 숫자가 왜 이렇게 적은지
이 업계도 불황을 타는 건가 하고 익사를 부리기도 했대. 비디오를 보지 않는 날은 낚시하러 간다고 했대. 허우대 멀쩡한 남자가 일을 하지 않고 빈둥거리기도 쉬운 일은 아닐 터였다. 내가 놀고 싶어서 놉니까? 하고 한 번은 약간 술이 오른 참이었는데 대들듯 소리쳤다. 내가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없다. 그랬을 수는 있지만 서로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가 나에게 악감정을 가진 거라고 할 수는 없었다. 나는 갇혀 있는 거라고요. 할 때는 정말로 묶여있기라도 한 것처럼 두 발목을 맞붙여 보였는데 나는 그의 목소리에 운무처럼 어리는 습기를 눈치챘고 그래서 사연을 물을 수가 없었다. 스스로 내놓지 않으면 억지로 내놓으라고 요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내가 견제하고 있는 신념이라면 신념이었다. 그도 멋쩍었는지 얼른 표정을 바꾸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이사 오고 2주일쯤 지났을까. 어느 날 밤에 그날도 그의 방에서 포도주를 홀짝 끓이고 있었는데 어디서인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목 놓아 우는 것 같은 그 울음소리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되풀이되었고 몹시 처절했고 밤이라 그런지 털끝을 쪼뼛 일으켜 세우는 송연함이 느껴졌다. 저 소리 들려요? 하고 물은 것은 와락 일어난 무섬증을 잠재우기가 쉽지 않아서였다. 무슨 소리요? 하고 대수롭지 않게 반문을 한 임생은 잠깐 귀를 기울이더니 아, 저거요? 옆집 개가 우는 거예요. 하고 역시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개 울음소리예요? 믿어지지 않아서 나는 다시 물었다. 고양이라면 혹시 모를까? 개가 사람처럼 운다는 것은 처음 듣는 소리였다. 서울의 본사에 근무할 때 밀린 일처리를 하느라 자정이 지난 시간까지 사무실에 앉아있다 보면 어디서인지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곤 했다. 아무리 다르게 들으려고 해도 영락없는 아기 울음소리였다. 그것이 발정기를 맞은 고양이가 짝을 부르는 신호라는 것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그 소리를 들으면 소름이 돋고 기분이 언짢아지는 것을 어쩌지 못했다. 주차장에 세워진 자동차 밑의 어둠 속에서 불쑥 튀어나와 놀라게 하는 그놈들을 보면 저절로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럴 때는 공연이 무색해져서 한마디쯤 욕설을 뱉어주고 쫓아내는 신용을 하게 되는데 그놈들은 몇 발짝 떨어진 자리에 멈춰서서 파란 눈을 빛내며 이쪽을 노려보는 경우가 많았다. 그 눈을 맞바라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고양이라면 사람처럼 운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가능했다. 개는 고양이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징그럽지요. 하기야 그놈도 노인하고 한방에 있는 게 끔찍하겠지? 임생이 알아먹기 힘든 말을 했다. 개가 주인을 닮아가는 건지 주인이 개를 닮아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암튼 둘이 꼭 같아요 하고 임생이 또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고 이어서 물었다. 철길 따라 산책하는 노인하고 비쩍 마른 누른 게 혹시 못 봤어요? 나는 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철길을 산책하며 쉴 새 없이 무슨 말인가 궁시렁거리던 노인이 생각났다. 노인의 말상대가 그의 개라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저놈이 그놈이에요. 임생은 자기도 처음에는 그놈의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설친 적이 많았지만 곧 적응이 되더라고 하며 웃었다. 노인의 집이 바로 임생의 방 옆이었다. 그는 노인을 음침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가 전해준 바에 따르면 노인은 이웃과의 접촉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이웃과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그는 말했다. 웃는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언제나 침울한 얼굴에 인상을 잔뜩 찡그리고는 혹시 다른 사람과 눈이라도 마주칠까 봐 시선을 피한 채 빠른 걸음으로 걸어다닌다고 했다. 임생이 몇 번 문을 두드렸지만 열리지 않았고 길에서 만나 초대한 적도 있었지만 묵묵부답이더라는 것이었다. 노인의 유일한 말상대는 자기가 키우는 늙은 개였다. 노인은 꼼짝하지 않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다가 해가 질 무렵이면 개를 끌고 나와 철길을 산책하고 돌아간다는 것이었다. 임생은 자기가 이곳에 오기 전부터 노인은 이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가 만나 이야기해본 아파트의 어떤 주민보다 먼저 입주해 살고 있었다고 말했다. 원룸 아파트의 특성상 주민들의 대부분이 이곳을 임시 거처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주하는 기간도 짧은 편인데 노인은 그렇지가 않은 모양이었다. 모르긴 해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 가운데 노인보다 더 오래 살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했다. 괴팍한 사람이에요. 임생은 말하기도 싫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다. 그러면서도 듣기로는 전직이 형사였다고 합디다 하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바를 주워 숨겼다. 잘은 모르지요. 모르긴 하지만 저 사람 저렇게 폐쇄적으로 되어버린 게 고문 경찰관 노릇을 오래 해서 그랬다는 말도 있어요. 자신의 과거에 대한 회한도 생겼겠지만 사람들 눈을 피해 이런 후미진 곳에 처박혀 있다는 이야기지요.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어울리지 않아요? 어쩐지 나는 그게 지어낸 이야기만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알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나는 그가 노인을 전직 고문 경찰관으로 단정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 노인에게는 미안하지만 그 이후 개를 데리고 산책 중인 노인을 보거나 한밤중에 슬픈 일이라도 당한 것처럼 길게 뽑아내는 개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면 흐릿한 불빛 아래서 고문하는 경찰관의 모습이 상상되곤 했다. 그건 그저 풍문일 뿐이라고 고개를 저어도 한번 정신에 달라붙은 그 상상이 쉽사리 떨어져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고문하는 경찰관이라는 이미지가 그의 음침한 캐릭터와 썩 잘 어울린다고 여긴 모양이었다. 아니면 그 이미지가 너무 강렬해서 그랬을까? 2. 노인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해준 사람은 퇴근길에 내가 가끔 들르는 길다방의 미스임이었다. 이 동네에는 도심에서는 이제 거의 찾아보기 힘들게 된 다방이 몇 개 있었다. 다방은 커피 전문점과 다르고 카페와도 달랐다. 커피나 음료수를 마신다든지 사람을 만나는 약속 장소로서의 기능에는 차이가 없지만 내 나이의 남자가 혼자 들어가 시간 때우기에 더 적절한 공간은 아무래도 다방이라고 할 수 있었다. 커피 전문점이나 카페에 비해 다방이 한층 널어진 공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그곳에서의 시간이 그만큼 더디게 흐르기 때문일 것이다. 결정적인 차이는 텔레비전이 틀어져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다. 다방은 거의 언제나 텔레비전을 틀어놓는다. 다방의 텔레비전은 드라마도 내보내고 쇼도 내보내고 운동 경기도 내보내고 뉴스도 내보낸다. 길다방에 처음 들어간 것도 실은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서였다. 직장에서는 할 일이 거의 없어서 세 명밖에 되지 않는 직원들이 서로의 눈치를 보아가며 퇴근 시간만 기다리는 형국이었다. 본사에서는 분산 효과니 특성화니 하며
출장소의 활동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게 공연한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의 걸맞은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로도 알 수 있었다.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으므로 퇴근 후에 함께 술을 마실 친구를 만들어 놓지도 않았다. 집에 들어간다고 할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누가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모르겠다. 비디오 빌려보며 빈둥거리는 게 유일한 일과인 임생이 혹시 나의 귀가를 기다렸을지. 가끔 포도주나 맥주를 가지고 서로의 무료한 저녁 시간을 나누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나를 꼭 필요로 했으리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내가 없다고 해서 불만을 느낄 것 같지 않았다. 어쩌면 그는 일상의 무료를 요리하는 나름대로의 비법을 이미 터득한 사람인지 모른다. 간혹 그는 그렇게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런 비법을 터득하지 못했고 조만간 그런 걸 터득하게 될 거라는 확신도 생기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지연시켜 보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 내 눈에 버섯 정류장 앞의 길다방 간판이 들어온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쨌든 내가 처음 그 다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던 충동은 그 과정의 내부의 어떤 미묘한 조작이 작용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텔레비전 시청이었다. 나는 손목시계를 보았고 9시 5분 전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9시가 되면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텔레비전 뉴스를 시청하던 평소의 습관을 떠올렸고 내 거처인 원룸 아파트에는 텔레비전이 없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텔레비전 없이 혼자 산다는 것은 적어도 별다른 취미나 오락거리가 없는 내게는 큰 결함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이곳을 임시 거처로 생각하고 있었고 임시 거처일 뿐 정착지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주입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물건 사나라는 일을 자제하고 있는 중이었다. 무언가를 새로 구입한다면 아마 첫 번째 목록은 텔레비전일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사지 않고 버틸 작정이었다. 사지 않고 버티며 다방에서 9시 뉴스를 볼 작정이었다. 모르긴 해도 이틀에 하루꼴로 길다방에 가서 뉴스를 보았을 것이다. 물론 뉴스만 본 건 아니다. 어떨 때는 일부러 그런다고 여겨질 정도로 유난히 경망스럽고 웃고 몸을 움직이고 실없는 말을 찌꺼리는 종업원 여자들과 함께 결혼 전에 사귀던 여자가 자기 몰래 낳은 아들 문제로 다투고 할퀴고 소송을 걸고 하는 연속극도 보았다. 한 번은 외국팀을 초청해서 치른 국가대표팀의 축구 경기도 보았다. 다방에는 마담이라고 불리우는 40줄의 여자가 한 명 있었고 20대의 젊은 아가씨들이 두 명 있었다. 아가씨들 가운데 한 명이 내 자리에 차를 가지고 왔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대체로 앞자리에 앉아서 들으나마나 한 말을 했다. 나도 커피 한 잔 마셔도 돼요 하고 묻기도 했다. 그럴 때는 대개 그러라고 고개를 끄덕인다. 그들의 입장을 생각하거나 내 체면을 생각하거나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를 미스임이라고 소개한 여종업원이 텔레비전 뉴스에 정신이 팔려있는 나에게 아저씨 혼자 살죠? 하고 물어왔고 나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그걸 어떻게 알아? 하고 되물었다. 핵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얼굴에 써 있는데요 뭐 하고 그녀가 말했다.
나는 정말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그녀가 깔깔거리고 웃었다. 근데 아저씨, 집에 텔레비전도 없어요? 그녀는 웃음을 입술 끝머리에 감추고 정말로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발랄한 아가씨였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정말이요?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한 번 더 정말이라고 말해주고는 청와대 로고가 찍힌 시계를 차고 비서관이라고 사칭하고 다닌 사기꾼들에 대해 보도하는 텔레비전 화면으로 시선을 옮겨버렸다. 그럼 뭐가 있어요? 하고 그녀가 다시 물었고 나는 내 방에 있는 물건들을 더듬어 보았고 마땅한 물건이 떠오르지 않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어디 사는데요? 하고 다시 물어왔다. 나는 꽤 끈질긴 나가시로군 하고 속으로 되뇌었고 뉴스가 끝날 때까지만 앉아있다 일어나자고 결심했고 조만간 다방을 바꿔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고 건성으로라도 대꾸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다. 시선은 여전히 텔레비전에 둔 채 내가 임시로 새들어 살고 있는 원룸 아파트 이름을 입에 올리자 그녀는 안다는 표시를 해왔다. 산 밑에 있는 임대 아파트 말이지요? 나는 그렇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거기 사는구나 하고 공연한 군말을 길게 늘어뜨리던 그녀가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 아참 하고 손뼉을 쳤다. 그리고는 편하게 목소리를 죽여서 황통이라는 늙은이가 거기 살던데 하고 말했다. 그녀가 은밀함을 과장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나로서는 장난기 이상의 의도를 눈치채지는 못했다. 나는 무슨 뜻이냐는 뜻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몰라요? 개 끌고 어슬렁거리는 노인 말이에요. 누구 이야기를 하는지 알 것 같았다. 나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황통이야 하고 물었다. 그녀는 그거요 하고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고 머리를 한번 쓸어 넘기고 우리들끼리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꼴통이잖아요. 성이 황씨고 라고 답했다. 나는 그때야 노인의 성이 황이라는 걸 알았다. 사람들 사이에서 꼴통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는 것도 그리고 곧 그렇게 불리는 것도 이상할 게 없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사연에 대해 내가 상상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요구하지 않았다. 다만 옆집에 산다는 사실을 밝혔을 뿐인데 그것이 요구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졌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웃겨요, 그 사람. 하고 말하며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렸는데 내 눈에 그녀의 그런 모습은 어쩐지 연극적으로 보였다. 밤이면 여자를 자기 방으로 불러요. 나는 풋 소리를 내며 웃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비웃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싶었다. 믿지 않는군요. 그녀는 어투에 자기 말이 부정된 데 대한 서운함을 실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다. 자기처럼 늙고 마른 개 한 마리가 세상과 만나는 유일한 통로라고 알려진 노인이 여자를 부른다고? 그것도 밤중에? 노인에게는 고문 경찰관이라는 이미지가 차라리 잘 어울렸다. 더구나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 노인이었다. 시체나 다름없는 노인이 여자를 불러서 뭐 하겠다고? 하고 말하려다 그만두었다. 그 대신 상상이 안 되는군 하고 말했다. 그 방에 갔다 온 사람이 있는데 안 믿겠다고요? 여자는 항변하듯 쏘아붙였다. 나는 그녀가 그 방에 직접 갔다 오기라도 한 것처럼 말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녀는 서스럼 없이 사실이니까요 하고는 또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자기 말을 믿지 않은 것이 언짢아서 앞뒤 없이 항변을 하긴 했지만
내세울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이 뒤늦게 생긴 모양이었다. 그리고 사태를 수습해야겠다는 의욕이 기왕에 꺼낸 자기 이야기를 완결짓는 쪽으로 작동한 것일까. 그녀는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동네 다방 아가씨들 중에 그 집에 한두 번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라고 했다. 마치 폭로라도 하는 것처럼 내 귀에는 들렸다. 그러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가 무언가를 폭로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그것은 나의 오해일 수도 있었다. 어쩌면 그가 늘어놓은 이야기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새삼스럽게 폭로한다는 기분을 느끼며 말할 이유가 없다는 쪽이 진실에 더 가까울지도 몰랐다.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없었다. 바깥 출입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노인이 다방은 자주 드나든다는 말일까. 노인에 대해 알려준 임생이 그걸 몰랐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내 호기심을 비로소 발동하게 한 것이 만족스러운 듯 황통에 대해 이것저것 늘어놓았다. 마담이 간혹 한 번씩 그녀에게 눈치를 주었다. 다른 테이블에도 가보라는 신호인 듯 했는데 그녀는 자기 이야기에 재미가 들려 눈치채지 못했다. 황통이 다방에 오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한 번도 다방에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했다. 밤늦은 시간에 전화가 걸려온다고 했다. 문 닫는 시간에 맞춰 커피 두 잔을 배달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가면 일도 끝났으니 자기 방에서 자고 가라고 유혹해 온다는 것이었다. 커피 주문을 하면서 미리 그런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황통의 그런 제안을 받은 아가씨들 대부분이 거절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 아가씨들이 남자들로부터 받는 그런 종류의 제안을 상당히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노인이 내미는 돈이 거절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액수이기 때문이었다. 노인은 기대 이상의 돈을 주지 않으면 여자들이 자기와 자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여자들의 혐오감을 잠재우고 자기 방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 노인이 얼마만큼의 돈을 썼는지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않았다. 힘든 게 뭐였는지 알아요? 미스임이 눈을 빛내며 내 앞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목소리는 한층 더 은밀해졌다. 자기 이야기에 스스로 취해 있다는 표시였다. 그러면 그렇지. 노인이 무언가 수상한 짓을 하려고 했을지 모른다는 상상의 실체와 대면할 참이었다. 그러니까 돈도 보통보다 많이 준 거겠지. 저절로 긴장이 되었다. 뭔데? 나는 물었다. 맞춰보세요. 그녀는 그 대목에서 흐물흐물 요상한 웃음을 지었다. 희한한 걸 요구했나 보지? 웃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내 입가에도 덩달아 요상한 미소가 만들어졌다. 황통은 잠을 재우지 않아요.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정말이냐는 뜻으로 눈썹을 치켜들었다. 비쩍 마른 개와 함께 철길을 따라 걷는 노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성격의 일이 아닌 줄은 알지만 여자의 잠을 재우지 않을 정도로 튼튼한 몸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 그에게 붙어있는 전직 고문 경찰관이라는 또 다른 이미지와는 썩 잘 어울리는 것도 같았다. 문제는 잠을 안 재우고 뭘 하느냐는 건데요. 미스임은 스무 고개를 하듯 아슬아슬하게 긴장을 유지했다. 희한한 걸 요구했을 거라는 내 상상은 빗나갔다. 미스임에 따르면 황통은 여자의 손목조차 잡지 않았다. 다만 잠을 자지 못하게 했을 뿐이었다. 잠을 자면 안 된다. 잠을 자지 말고 끊임없이 무슨 말인가를 해라.
그것이 황통의 요구였다. 여자들은 밤새 무슨 말인가를 해야 했다. 그것이 노인의 주문이기도 했지만 잠을 쫓기 위해서라도 이야기를 해야 했다. 깜빡 졸기라도 할라치면 황통의 입에서 벼락치는 소리가 떨어졌다. 잠이 들면 돈을 줄 수 없다고 황통은 소리 질렀다. 여자들은 잠들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했다. 세상의 뜨도는 우스갯거리부터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 자기 부모가 살아온 이야기, 자기 친구가 살아온 이야기를 다 끌어모아야 했다. 경험 있는 여자들은 이제 노인의 방에 갈 때 밤새 풀어놓아도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커다란 이야기 보따리를 준비해 간다고 그녀는 말했다. 아라비안 나이트로군 하고 나는 중얼거렸다. 자기 이야기에 열중하느라 그녀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이야기는 이야기하는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필요했다. 이곳의 밤은 무엇을 위해 이야기를 필요로 하는 것일까? 물론 돈이 생기기 때문이지만 꼭 그 때문은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불쌍한 노인네잖아요. 그렇게 끔찍해하면서도 여자들이 황통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는 까닭이 뭐냐는 내 질문에 대한 그녀의 대답이었다. 어떤 의미로든 노인네가 측은하다는 건 사실이었다. 괴팍하고 음침하지만 그것은 표면의 인상이고 그 괴팍함과 음침함의 안쪽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고독과 생의 비애라고 할 만한 것이었다. 미스임의 이야기를 통해 덧붙여진 노인의 이미지 가운데 가장 강렬한 것 또한 괴팍함이나 음침함이 아니라 측은함이었다. 그는 혼자고 혼자이기를 스스로 선택하고 혼자의 상태를 즐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운명이긴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의 그 지독한 외로움을 견디기가 용이치 않다는 것, 스스로를 유폐시킨 사람의 내면이 태풍에 핥히고 지나간 자리처럼 황폐하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쓸쓸한 표정을 지었고 나는 동의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끔찍한 것은 노인이 아니에요. 잠을 자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약간의 침묵 끝에 그녀가 다시 꺼낸 말은 좀 난감했다. 나는 이야기가 일단락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황통에 대한 미스터리는 인생의 측은함을 불러일으키면서 결말이 지어진 것이 아닌가. 그게 아니란 말인가? 그게 아니면 뭐란 말인가? 그 거지 같은 개새끼. 마담이 끈질기게 내 쏘는 눈치를 겨우 알아차리고 새로 들어온 손님에게로 자리를 옮겨가기 전에 그녀는 기억하기도 싫다는 듯 진저리를 치고 나서 정작 견디기 힘든 것은 개의 울음소리였다고 노인의 발밑에 앉아서 꿍꿍 길게 목을 뽑아 괴상한 소리를 내며 우르대는 그놈의 개새끼 때문에 미칠 것 같았다고 이야기의 마무리를 지었다. 3. 고시생 임생의 생활은 바뀌지 않았다. 황통의 생활 역시 달라지지 않았다. 밤이면 미칠 것 같은 울음소리를 내는 노인의 개도 마찬가지였다. 늦은 밤에 귀를 기울이면 내 방에서도 꿍꿍 목을 빼고 우는 짐승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에게라고 무슨 변화가 생길 리 없었다. 무슨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 하기는 했다. 가령 다방 의자에 풀어진 자세로 앉아 9시 뉴스를 볼 때 뉴스 속의 세상은 쉼없이 요동치고 있었다. 이곳저곳에서 별일이 다 일어났다. 그러나 내가 사는 원룸 아파트는 고인 물속처럼 조용하기만 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주말이면 서울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일도 두 달이 지나면서 중단되었다.
객지살이에 적응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삶의 의욕이 사라져가고 있어서 그렇다고 할 수 있었대. 나는 차장이 약속을 지켜주기를 바랐대. 그러나 차장은 한 번도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차장은 아직 회사 사정이 좋지 않으니 조금 더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는 몹시 바쁜 티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 실제로 바쁠지도 모르는 일이긴 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었다. 그는 내 전화가 거북하거나 나에게 했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을 가능성이 많았다.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라고 무슨 대단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나에게 특별한 호의를 품고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도 없는 관계였다. 그렇다고 그를 향한 기대를 버릴 수도 없었다. 어떤 의미에서든 그는 내 임시의 삶을 마무리해줄 아주 작지만 현실적으로 유일한 가능성이었다. 어느 날 밤에 길다방에 앉아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는 나를 임생이 불렀다. 내 휴대전화는 거의 울리는 법이 없었다. 임생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긴 했지만 그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온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고 또 마지막이었다. 전화를 걸어서 연락을 취할 만큼 기난 일이 있을 수 있는 사이도 아니었다.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간혹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긴 했지만 그걸 가지고 친분이 쌓였다는 식으로 말한다는 건 넌센스이기 쉬웠다. 그는 대뜸 어디 있어요 하고 물었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길다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술 한잔 합시다 했다. 올라갈까요? 하고 묻는 내게 자기가 내려오겠다고 대꾸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가 알고 있는 다방 옆의 호프집을 나도 알고 있었다.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내려왔는지 그는 민기적거리다가 다방을 나갔나 보다 먼저 호프집에 도착해 있었다. 500cc짜리 생맥주가 그 앞에 놓여 있었다. 내가 시킨 생맥주가 나오기도 전에 그는 벌컥벌컥 반 이상을 비워내므로써 자신이 몹시 목이 마른 상태임을 시위했다. 무슨 일 있어요? 내 목소리는 좀 어정쩡했다. 오늘이 마지막 밤입니다. 입가에 묻은 맥주 거품을 손등으로 쓱 문지르며 그가 말했다. 잘 됐군요. 내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그나나나 이곳에서의 임시 생활을 어떻게든 빨리 접게 되기를 바라고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나는 곧 내 반응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목소리나 표정이 다른 때와 사뭇 달랐다. 예컨대 잘 됐다는 말을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았다. 실수를 한 게 아닌가 긴장도 되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표정이 좋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마지막이니까요 하고 말하며 그가 어색하게 웃었다. 임생이 그렇게 어색하고 불안정하게 웃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어쩐지 낯설었고 약간은 불편하기도 했다. 아버지가 사람을 보냈네요. 그는 말했다. 아버지가 사람을 보내서 짐을 싸게 했다고. 내일 아침이면 화진으로 가야 한다고. 화진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나는 그곳이 어디냐고 묻지 않을 수 없었고 그는 거길 모르느냐는 듯 의아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더니 몰라요? 조선시대의 귀향지로 유명하던 곳이잖아요. 하고 대답했다. 이곳 지리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하고 나서 생각해보니 그런 말을 들어본 것도 같았다. 그렇지만 그 화진이 어디부터 있는지는 생각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뭐 내가 귀향 간다는 건 아니고요. 그곳에 고시촌이 있어요. 하긴 고시촌도 귀향지나 마찬가지긴 하군요.
거기에다가 고시촌 지을 생각을 한 사람들 재치가 보통이 아닌 것 같지요? 우리 형이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 말에 의하면 형은 나 같은 식중이와는 달라도 아주 많이 달라서 살아있다면 벌써 판사가 되었을 잘난 사람이랍디다. 네, 그런데 몇 해 전에 죽었어요. 그 공부벌레가 무슨 시험이 끝났는지 기분을 전환한다고 모처럼 바다에 간 모양인데 물에 들어가서는 안 나와 버렸다고 하네요. 우리 집 어른들 어찌나 난리를 치던지 다들 돌아버리는 줄 알았다니까요. 내가 죽었더라도 저랬을까 생각하니까 형에겐 좀 미안하지만 솔직히 마음이 좀 거지 같습디다. 그런데 더 거지 같은 건 형의 그 죽음이 내 인생에 끼어들었다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대체로 침울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레코드판이 튀듯 툭 붉어지곤 했다. 판사가 되고도 남았을 그의 산란 형이 그의 삶에 끼어들어온 경위는 이러했다. 그는 아버지가 경영하는 소규모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영업사원 일은 그의 체질과 잘 어울렸고 그는 자기 일에 만족했다. 그는 아버지의 대를 이을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주변에서는 다들 그가 아버지 밑에서 경영 수업을 받고 있다는 식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도 그 정도 계산은 하고 살았다. 어쩌면 그의 의식적인 무관심이야말로 그러한 계산의 결과인지 몰랐다. 아버지도 그의 업무 능력을 인정했으므로 그가 경영 수업을 받고 있다는 식의 주위의 시선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런데 형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집안의 그런 자연스러운 구도를 바꿔놓았다. 차지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사람은 아버지였다. 판사 아들을 기대하며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아버지는 눈앞에서 판사를 빼앗기고 말았다는 식의 근거 없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목숨을 버린 아들보다 빼앗긴 판사에 대한 미련에 사로잡혀 정상적인 생활을 접고 지냈다. 편집적인 의식에 내몰린 아버지는 마침내 임생을 불러 형이 하던 공부를 하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가당치 않은 일이었다. 그는 형과 달랐고 형이 아니었고 형이 하고 싶어 한 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법조문을 외고 방에 틀어박혀 책을 읽는 것은 그의 생리에 맞지 않았다. 그는 밖으로 뛰어다니고 사람을 만나고 물건을 팔고 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영업사원이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다. 예비 판사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의식의 굴절을 보였고 합리적인 판단 기능을 잃었고 집착증에 붙들렸다. 아버지는 그를 고시원에 집어넣었다. 저러다 말겠지. 형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평형 감각을 잃어서 저러는 거겠지. 그래서 일시적으로 주변을 둘러보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겠지. 저러다 말겠지. 임생은 그렇게 생각했고 그의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했다. 주변 사람들은 일단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신용이라도 내는 게 좋겠다며 그러다 보면 곧 정신을 차릴 것이라며 그에게 고시원에 들어가 있으라고 권했다. 임생 역시 그 의견에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가에 있는 고시원으로 들어갔다. 물론 들어가 있기만 했을 뿐 공부는 하지 않았다. 사실은 거의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 판단이 아니한 것이었음이 곧 밝혀졌다. 불시에 고시원에 들른 아버지는 아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으며 그 원인이 학습의욕을 돋울 수 없는 환경에 있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그 경우에도 형이 본보기였다. 형은 고시 공부에만 전념하기 위해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격리했던 것이다. 형이 2년간 틀어박혀 지냈던 화진 고시촌으로 그를 집어넣을 기세이던 아버지를
설득한 사람은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그가 어차피 공부에 전념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고시에 합격할 거라는 기대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제외한 누구도 그런 기대는 하지 않았다. 단지 아버지의 집착이 사그라지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귀양지나 다름없는 고시촌에 집어넣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절충안을 제시했다. 서울을 벗어나 한가진 소도시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주고 공부를 하게 하면 어떠냐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아버지도 아들도 그 제안에 동조하지 않았다. 그러나 무슨 생각을 했는지 완강하던 아버지가 고집을 접고 되도록 집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방을 얻어주라고 지시했다. 아버지가 고집을 꺾은 마당에 아들이 계속 고집을 피울 수가 없었다. 어머니도 사정을 했다. 쉬면서 머리도 식히고 너의 미래에 대해 이것저것 구상도 해가지고 오너라. 그동안 내가 아버지를 잘 설득시키겠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형을 잃은 충격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아버지를 도와준다고 생각해라. 곧 너를 데리러 오겠다. 너는 우리 집의 기둥이고 아버지 회사의 후계자가 아니냐. 어머니의 그런 하소연을 못 들은 척 할 수 없었다. 그가 이 갑갑한 읍소재지에 몸을 묶고 지내게 된 사연이 그러했다. 고시공부 따위에는 애당초 관심이 없었던 그는 자기를 불러올리는 순간만을 기다리며 지루하고 답답한 시간을 견뎌왔다. 그런데 어제 그가 낚시하러 갔다가 돌아와 보니 아버지가 집에 와 있었다. 드디어 아버지가 포기하셨구나 싶어 반가웠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는 말했다. 아버지는 들춰본 흔적 하나 없이 깨끗한 수험서들과 바닥에 널린 비디오 테이프들과 술병과 낚싯대를 통해 그가 공부는 하지 않고 딴짓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그것을 통해 아버지가 자신의 분별 없는 집착의 미혹함과 부질없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랐던 임생의 예상은 빗나갔다. 아버지는 노발대발했고 식중이라고 욕을 했고 죽은 형을 불러냈고 형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었는지를 반복해서 상기시켰고 형의 발 뒤꿈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라고 모욕했고 그러면서도 고시공부를 포기하지 않게 하였다. 판사에 대한 집착이 그만큼 깊다는 것은 죽은 아들에 대한 미련으로부터 여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였다. 어떤 면에서는 일부러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아버지는 임생이 더욱더 형을 본받기를 바랐다. 형이 2년 동안 고시공부를 했던 화진고시촌으로 임생을 보내겠다고 한 것이 아버지의 결정이었다. 아버지는 엄하고 저돌적이고 결정을 내리면 즉각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었다. 임생의 얼마 안 되는 짐들은 그 즉시 끌어내서 트럭에 실렸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살기를 원하나 제 뜻대로 살지 못하고 고시생 신분이 된 임생은 화진으로 간다. 이야기를 다 끝내고 그는 한숨을 쉬었다. 나는 그의 아버지를 이해할 것도 같고 이해하지 못할 것도 같았다. 그런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못하는 임생 역시 이해할 것도 같고 이해하지 못할 것도 같았다. 나는 그가 영업사원으로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것은 어차피 남의 인생이었다. 내가 원한다는 것은 아무런 뜻이 없었다. 그가 무엇을 하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어쨌든 언제인지 모르지만 당신은 돌아갈 아버지 회사가 있지 않느냐고 말하고 싶어졌던 것을 보면 그 어느 순간에 불쑥 내 처지가 더할 수 없이 한심스러워졌던 것 같고
내 전화를 피하는 것이 분명한 본사의 정사장에 대한 불만으로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은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이 지방에 내려온 첫날 그가 나에게 했던 말을 되돌려 주었는데 객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고향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 말은 분명 문맥에 맞지 않는 것이었고 따라서 공감을 불러내지 못했다. 그는 공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나는 공감을 유도해낼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는 만취했다. 나도 덩달아 취했다. 그날 밤 그는 내 방에서 잤다. 집기는 물론 이불까지 다 실어간 그의 방은 썰렁하고 을신년스러웠다. 나는 문득 의무감을 느꼈고 어쩌면 그 의무감 때문에 이곳에서의 마지막 잠은 내 방에서 자는 게 좋겠다고 권했다. 그는 사양하지 않았다. 그는 쓰러져 잠들기 전에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정착하든지 떠나든지 하라고 중얼거렸다.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들렸다는 건 아니지만 어쩐지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소리 같았다. 나는 화진으로 갈 거냐고 물었다. 그는 잠들었는지 대답하지 않았다. 어쩐지 그가 화진으로 가지 않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어딘가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것을 벗어나려는 것뿐이라는 예감은 뜻밖의 완강에서 부정하기가 어려웠다. 화진은 그저 빌미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 문득 나 역시 어딘가로 사라질 수 있는 빌미를 갖고 싶었었다. 깊은 밤중에 늙은 개가 목을 길게 뻗고 울었다. 나는 길다방의 미스임이 노인 곁에서 신문이라도 읽어주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잠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며 얼핏 했다. 늦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임생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의 방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그가 떠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자 마음이 허덧해졌다. 임생이 살던 방은 오랫동안 빈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 집을 정리하지 않고 짐만 빼가지고 나간 모양이었다. 늦은 밤에 터덜터덜 걸어서 그 문 앞을 지날 때마다 심상해하던 마지막 밤의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있을 때는 때때로 귀찮기도 했었는데 술상대가 사라진 섭섭함이 의외로 컸다. 다방에 앉아있는 시간이 더 잦아지고 조금 더 길어진 것은 순전히 그 영향이었다. 정 차장과는 두 번 통화를 했지만 두 번 모두 업무 때문이었고 또 내 쪽에서 전화를 걸어서 이루어진 통화였다. 그는 먼저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다. 통화를 끝내면서 그는 이제 좀 적응이 되나요? 하고 물었는데 그 질문은 나를 심란하게 했다. 제가 적응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까? 내 되물음 속에 들어있는 가시가 보였는지 그가 껄껄 웃으며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야 하고 얼버무렸다. 나는 그를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았으므로 거기서 그만두었다. 한 달에 한 번쯤 가족을 만나러 갔다.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게 나와 가족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는 기분이 참담했다. 아내는 학습지 교사가 되었다고 했다.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아서 라고 말함으로써 그녀는 남편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같이 있어도 멀뚱하게 앉아 텔레비전이나 바라보고 있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났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할 말을 찾지 못해 어색해하는 사이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미 위험해진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나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서울로 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든 것은 당연했다. 혼자 주말을 보내기 위해 나는 낚시터를 찾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어떤 날은 밤을 새워가며 낚시를 했다. 물고기는 잡힐 때도 있고 잡히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물고기도 아니고 이른바 손맛도 아니었다. 시간을 흐르게 해야 했다. 낚시터에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있다 보면 피곤이 밀려오면서 몸을 반드시 펴고 싶어지는 욕구가 생긴다. 그 순간을 위해 낚시터에 가는지 모른다. 그런 욕구가 생기면 짐을 챙기고 집으로 돌아와 씻는 둥 마는 둥 하고 눕는다. 임생이 왜 낚시를 하러 다녔는지 알 것 같았다. 그가 떠오를 때면 그가 어디로 사라졌을까를 궁리하곤 했다. 그가 귀양살이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화진 고시촌에 가보아야겠다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실천에 옮기지는 않았다. 어떨 때는 잠옷 간절하다가도 곧 그래서 어쩌겠냐는 식의 시큰둥한 반격을 받게 되면 저절로 심드렁해지곤 했다. 그런 식으로 객지에서의 삶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던 것일까? 그랬는지 모르겠다. 객지살이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고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종일 낚시터에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자마자 골아떨어진 일요일 밤이었는데 초인종이 사납게 울었다.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나는 무엇 때문인지 초인종 소리가 꽤 오랫동안 울리고 있다는 짐작을 했고 누구인지 모르지만 밤늦은 시간에 나머지 초인종을 누르며 참 조심성이 없다는 생각을 했고 아마도 누군가 다급한 용무가 있는 모양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지만 이 늦은 시간에 나에게 다급한 용무가 있을 게 뭐란 말인가 생각했고 그렇다면 아마 취객이 집을 잘못 찾아온 거겠지 싶었고 저러다 자기의 실수를 깨닫고 곧 돌아가겠지 싶었고 사실이야 무엇이든 귀찮고 성가시다는 생각을 했다. 몸을 일으키는 대신 이불을 뒤집어 쓴 것은 그래서였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초인종 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급기야는 주먹으로 문을 쾅쾅 두드리기까지 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무슨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했다. 나는 짜증스럽게 이불을 들추었고 몸을 일으켰고 불을 켰고 시계를 보았다. 12시 45분이었다. 낚시터에서의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자리에 든 시간이 11시쯤이었으니까 한참 깊이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다. 누구세요? 내 목소리에는 저절로 짜증이 묻어났다. 나는 문 밖의 사람이 누구든 용건이 무엇이든 사정이 지난 시간에 나머지 문을 두드리는 일이 상식 있는 사람의 처신일 수 없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문 좀 열어보세요. 초인종 소리와 주먹질이 멈춘 틈으로 전해지는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그릉그릉했고 그러면서도 미세하게 떨렸고 취객일 거라는 애초의 짐작 때문인지 흔들흔들했다. 집이 어디예요? 하고 묻고 몇인 줄이나 아세요? 1시예요, 1시. 하고 빈잔을 준 것은 너무 취해 집을 잘못 찾은 취객이 틀림없다고 판단을 내린 탓이었다. 이런 시간에 자기 집도 찾아가지 못하고 제 몸도 못 가눌 것이 뻔한 술꾼에게 누가 문을 열어준단 말인가. 그러나 문 밖의 남자는 돌아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입술을 문틈에 바짝 댔는지 한층 은밀해진 목소리로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옆집에 사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걸로 보아 술이 취했는지는 몰라도 자기 집으로 착각하고 초인종을 누른 경우는 아닌 모양이었다. 어떤 사정인가가 생겨 자기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된 사람이라고 할 만했다. 적어도 그런 의사가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내가 알고 지내는 이웃집 사람들이 누구인지 더듬어 보았다. 임생 말고는 없다는 답을 얻었고 그런데 그 임생은
이 아파트를 떠난 지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고 그래서 옆집 어디요? 하고 물었다. 문 밖의 목소리는 507호라고 발음했다. 나는 505호에 살고 있었고 임생은 506호에 살았었다. 임생의 옆집. 그곳은 황통이 살고 있는 집이었다. 그러고 보니 노인의 목소리 같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대화는 물론 접촉조차 꺼리는 노인이 한밤중에 내 집의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가 내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럴 만한 무슨 일이 일어난 게 틀림없었다. 가령 이 아파트에 불이 났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렇지 않고서는 노인이 나를 찾아올 까닭이 없었다. 나는 문을 열었다. 젊은이, 우리 박중사 좀 찾아줘. 문이 열리자 쓰러질 듯 위태롭게 서 있던 노인이 두 손을 모아주며 말했다. 흔들리는 그 몸이 닿을 것 같아. 나는 나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표정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무슨 일이 벌어진 건 틀림없었다. 그런데 박중사라니 저녁까지 같이 있었다는 것, 집을 나갈 리가 없다는 것,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는 것, 산책을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사라졌다는 것, 초저녁부터 지금까지 찾아다녔다는 것, 온 마을을 다 뒤지고 다녔는데 찾을 수가 없더라는 것, 그것이 내가 어렵게 해독한 황통의 횡설수설의 내용이었다. 내용으로 보아 박중사는 산책길에 그가 항상 데리고 다니는 늙은 개를 말하는 듯 했다. 개의 이름이 박중사라는 게 좀 이상하긴 했지만 생각해보면 이름이야 아무렇게나 지을 수 있는 것이었다. 해피나 다롱이나 벚구라는 이름만 개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대장이나 대통령이라고 개에게 붙이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어울린다거나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저 낡은 관습과 굳은 선입견에 불과한 것이다. 박중사라는 개의 이름은 황통이 직업군인이거나 계급과 관련 있는 직업에 종사했을 가능성을 어림하게 해보는 단서를 제공했다. 정말로 고문 경찰관으로 살았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다시 했다. 나는 그를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차를 끓였다. 잠을 깨운 건 못마땅했지만 새파랗게 변한 입술과 까칠한 얼굴을 보고서 매정하게 문을 닫을 수는 없었다. 최소한 따뜻한 차 한 잔은 대접하고 보내야 도리인 것 같았고 또 그 정도는 할 수 있었다. 방 안에 들어온 그는 벽에 기대고 앉아서 한숨을 쉬었다. 방 안을 둘러보는 눈길이 어쩐지 불안정했다. 쫓기는 사람 같기도 하고 쫓는 사람 같기도 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다는 겁니까? 나는 물이 끓기를 기다리며 엉거주춤 서서 물었다. 앉아있는 그나 서있는 나나 불안정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박중사가 없어졌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산책을 나가면 신나서 폴짝폴짝 뛰지. 마을을 벗어난 곳에서는 가끔 줄을 놔주기도 했으니까. 그러면 저기 뒷산까지 뛰어갔다가 돌아오곤 했거든. 아무리 멀리 갔더라도 내가 부르면 뛰어왔지. 그런데 오늘은 그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불러도 오지 않는 거였어. 그놈이 뛰어간 곳으로 가보았는데 없는 거야. 여태 온 마을을 뒤지고 다녔어.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렸을까? 혹시 기차에 치이지나 않았는지 모르겠어. 기차는 마을 초입의 버드나무 길을 달리다가 뒷산을 가로지른다. 철길은 그들의 산책로이기도 했다. 나는 철길도 찾아보았느냐고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놈이 없으면 안 되는데 어디로 갔을까? 정말 죽어버린 건 아닐까? 그러면 안 되는데. 노인은 하소연이라도 하는 표정이 되어 나를 쳐다보았다. 마치 나에게 부탁하면
박종사를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 부담스러웠다. 그런 능력이 없기도 하거니와 그의 개를 찾아주고 싶은 마음 역시 눈꽃만큼도 없었다. 나는 개를 좋아하지 않았고 한밤중에 야릇한 상상을 불러일으키며 우는 그에게는 더욱 좋아하지 않았다. 나는 차를 내며 그가 빨리 마시고 일어나 주기를 속으로 바랐다. 그는 두 손으로 잔을 모으고 차를 마셨다. 후루룩 소리가 났다. 날이 밝으면 다시 찾아보라고 권하면서 나는 혹시 모르니까 동물병원에도 가보고 시청에도 가보고 전단지도 만들어 돌리라고 말했다. 그건 그냥 즉흥적으로 떠오른 생각을 발설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노인은 그 아이디어를 내가 자기와 자기 개에게 특별한 관심이나 애정을 보인 증거로 받아들였는지 순간적으로 얼굴을 환하게 펴며 고마워 젊은이 하고 인사까지 했다. 나는 그의 그런 반응이 좀 낯설고 어색했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그는 그렇게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혹시 모르지요? 내일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올지 아니면 철길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영감님이 산책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내가 내쳐 그렇게 말하자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내 눈을 빤히 쳐다보다가 그러면 오죽이나 좋겠냐며 눈길을 돌렸다. 희망 섞인 말을 듣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다지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인상을 풍겼다. 내가 그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았다. 사실을 말하면 나는 그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보다 어떤 생각도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다. 나는 어떻게든 그가 그만 내 방에서 나가주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러자면 그에게 박중사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는 속셈이 어느 정도는 작용했겠다. 그는 천천히 차를 마셨다. 나는 좀 지루해졌다. 무슨 인심 쓸 일이 있다고 노인을 안으로 들이고 차를 끌어냈을까? 그건 확실히 평소의 나답지 않은 처사였다. 경우 없이 발동한 알량한 인심 때문에 괜한 고생을 한다는 생각을 하며 하품을 했다. 내 하품에 합당한 어떤 반응인가가 돌아올 거라는 기대가 당연히 있었다. 그러나 노인은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다 마셨어요? 아직 마시다 만 차가 찻잔 바닥에 남아있었지만 나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찻잔을 집어들었다. 그는 이를 달지 않았다. 이를 달지 않았지만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았다. 수돗물을 틀어 찻잔을 부시고 냉장고 문을 열어 물을 한컵 마시고 화장실에 들어가 소변을 보고 나와보니 노인이 벽에 등을 기댄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난감했다. 내 방에서 노인을 재울 의향은 없었다. 그런 마음을 먹을 이유가 없었다. 그는 자기 집으로 착각한 것일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 착각을 그대로 유지하게 할 수는 없었다. 약간의 망설임이 없지 않았지만 그를 깨우는 것이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의 팔을 흔들며 영감님, 영감님 하고 불렀다. 황통이 부스스 눈을 뜨고 나를 보았다. 돌아가셔야지요. 댁으로 돌아가셔서 주무셔야지요. 나는 기분 상하지 않게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다. 나 여기서 사고 가면 안 될까? 노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이었다. 나는 잘못 들은 줄 알았다. 하지만 내려덮인 눈꺼풀 아래서 무엇을 하소연하는 듯 흔들리는 그의 눈빛이 그가 그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난처해졌다.
내 방에서 자고 가겠다니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인가? 나는 바로 옆이 당신 방이 아니냐고 물었다. 그 말을 통해 내 거부의 의사가 전달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노인은 내 말을 못 들은 척 했다. 젊은이, 나 여기서 자고 가게 해줘. 울컥 짜증이 났다. 순간 길다방의 미스 임에게서 들었던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가슴 한쪽이 쓴벅거렸다. 밤중에 다방 아가씨들을 자기 방으로 불러놓고 잠을 재우지 않는다고 하지 않던가. 저 아라비안 나이트의 주인공처럼 무슨 이야기인가를 끊임없이 하게 한다고 하지 않던가. 그것이야말로 견디기 힘든 고문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뭐지? 이번에는 다방 아가씨들 대신 내가 선택되었다는 건가? 왜? 그럴 리가 없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한번 솟구친 그 의혹과 혐의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이상한 방향으로 상상을 키워갔다. 내 기분은 금방 처참해졌다. 당장 쫓아내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조급함이 그의 팔을 잡아 일으키게 했다. 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노인은 저항했다. 제가 모셔다 드린다니까요? 하고 말할 때 내 목소리에는 저절로 짜증이 섞였다. 안 돼. 갈 수 없어. 박중사도 없는 걸.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놈의 늙은 개 한 마리가 없어졌다고 이런단 말인가. 개가 없어져서 집에 들어갈 수 없다니. 그렇다면 그 집의 주인은 애초에 개였단 말인가. 이 늙은이는 그 개에게 빌부터 사는 존재에 지나지 않았단 말인가. 난감한 심정이 불쑥 다방 아가씨를 불러드릴까요 하는 말을 토해내게 했다. 말해놓고 나서 순간 움찔했다. 노인의 사생활을 꿰고 있다는 인상을 전하려는 것은 내 의도가 아니었다. 노인을 난처하게 해서 궁지로 몰아야 할 이유가 내게는 없었다. 내가 당황한 것과는 달리 노인은 의외로 표정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거나 알든 모르든 상관하지 않았다는 의중이 읽혔다. 없어. 노인이 짧게 말했다. 뭐가요? 하고 나는 물었고 그는 다방 아가씨들 말이야. 오늘 밤은 모두들 바쁘다는 거야. 하고 쑥스러워하지도 않고 대답했다. 박중사라는 이름의 늙은 개에 이어서 다방 여종업원의 대역으로 나를 택했다는 사실을 그런 식으로 내비쳤다. 나는 그가 나를 모욕하기 위해 그런 식의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럴 까닭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는 모욕받은 느낌에 사로잡혔고 그래서 한층 그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가세요. 나도 자야겠어요. 아침에 출근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나는 좀 매몰차게 말하고 현관문을 열었다. 노인은 완강하게 고개를 저으며 몸을 웅크렸다. 어린아이가 때를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사고 기능이 마비된 치매 노인이 심술을 부리는 것 같기도 했다. 어느 쪽이든 내가 그 대상이어야 하는 건 아니었다. 날이 밝으면 박중사가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편하게 하고 가서 주무세요. 내 말은 어떤 행동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는 단지 그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처럼 줄기차게 고개만 저었고 나는 무력감을 느꼈다. 어쩌겠다는 거예요? 하고 물을 때 나는 선처를 바라는 피의자와 같은 심정이 되어 있었다. 결코 짧지만은 않은 그동안의 대치 끝에 나는 내가 졌다는 걸 깨달았고 패배를 인정하는 뜻으로 잡고 있던 현관문을 닫았다. 더 이상 실랑이를 하며 밤을 새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가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나는 살 겁니다. 나는 한쪽에 개켜져 있던 이불을 펴고 누웠다.
이불 속으로 몸을 집어넣었다.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썼다. 형광등 불빛은 두꺼운 이불을 뚫고 들어왔다.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저 밤이 새도록 무슨 이야기인가를 지어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을 피해 달아나려고만 한 것이 아닌가. 대결하는 대신 회피하려고만 한 것이 아닌가. 독해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자는 내가 초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침입자일 뿐이다. 저 작자를 쫓아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내가 독하지 못해서이고 그것이 매사를 허리멍텅하게 만드는 요인이고 이 모양으로 연고 없는 총구석에 대안 없이 붙어있는 까닭이 다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라는 식으로 생각이 확장되어 갔다. 그러자 당장 노인을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고 그것이 더 이상 흐리멍텅하게 살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보이는 유일한 길인 것처럼 생각되었다. 나는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기분을 과장하며 이불을 걷고 벌떡 일어났다. 노인은 그러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아래로 처진 눈꺼풀, 비스듬히 위로 비꼈던 눈에서 나는 병색을 읽었다. 눈이 마주치자 기가 꺾였다. 내가 왜 흐리멍텅한지 수긍하지 않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 나는 벽에 붙은 형광등 스위치를 끄고 도로 누웠다. 누군가 두 눈을 부릅뜨고 곁에서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잠시 찾아와 줄 리가 없었다. 눈이 말똥말똥했다. 그런 어느 순간 꿈결에서인 듯 어떤 목소리가 들렸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모두 지상에서 사라져버리고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떨 것 같아. 집안이 물속처럼 고요하다면 대지는 잠에 빠져들어 있고 세상이 망각처럼 조용하다면 목소리는 아득하게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기도 했다. 목소리는 낯설기도 하고 낯익기도 했다. 기이한 고요였지. 언제였을까? 그때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세상이 달라져 있는 것이었어. 살아있는 것들은 다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 몸이 덜덜 떨려왔지. 나는 내 몸속 가장 깊은 곳에서 발언하여 몸 전체로 빠르게 퍼져가는 전율을 피할 수가 없었어. 영혼이 물처럼 녹아나는 듯 했지. 가득 찬 물이 넘치듯 저절로 울음이 나왔어.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 눈물이 내 표정을 흐물흐물하게 만들었어. 목소리는 가장 오래된 시간의 틈새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정신의 안쪽에서 솟구쳐 오르는 것 같기도 했다. 내가 온 것은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세상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었어. 세상이 밤사이에 감쪽같이 없어져 버린 거였어. 생각지도 않은 날,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사람이 홀연히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되는 마지막 날의 기적 같은 휴거에 대해 나는 너무나 자주 들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나만 지상에 남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늘 걱정을 하며 살았지. 아버지와 어머니는 독실했고 누이 또한 그랬어. 그날이 오면 맷돌을 갈던 사람 중에 밭을 매던 사람 중에 어떤 이는 들려 올라가고 어떤 이는 이 세상에 남을 거라고 했는데 우리 가족 중에서 나만 유일하게 이 땅에 남을 것 같았어. 그런 상상은 끔찍하고 무서웠지. 잠을 자고 있는 도중에 다들 하늘로 올라가고 나만 이 세상에 남아있게 되면 어쩌나. 밤이 되어도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을 지경이었어. 나는 독실하지 않았고 외롭지 않았고 그러면서 독하지도 못했어. 하늘로 올라갈 자신이 없었지.
하늘로 올라갈 자신이 없으면서 그것을 무시하지도 못했어. 딱한 경우였지. 목소리는 친근하면서도 낯설었대. 노인의 목소리 같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노인의 목소리라는 것을 부정할 이유도 부정할 근거도 없었대. 그런데 그 일이 그 두렵고 무서운 일이 일어나 버린 거야. 아침에 눈을 떴는데 집안에 아무도 없었어.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지. 어디로 갔겠어? 어디로 갔다고 생각하겠어?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것은 휴거였어. 휴거가 일어난 것이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노인은 다 공중으로 올라가 버리고 나만 지상에 남은 거였어. 영혼의 안쪽에서 시작된 전율이 온몸을 떨게 했지. 그때부터였어. 그때부터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고 나만 세상에 남게 될까봐 잠을 잘 수가 없었어. 그때부터 누워서 잠을 자보지 못했어. 그때부터 누군가가 옆에 없으면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게 되었어. 그래서 목소리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이야기는 가장 오래된 시간의 틈새에서 새어나오는 것처럼 막연했고 아득했고 언제까지나 끝날 것 같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상했다. 불편하던 마음이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흐린 잠이 노을처럼 덮여왔다. 잠에 빠져들기 직전에 나는 두려운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사라지지 않고 남은 사람이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란 말인가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고 아니지 사라진다는 것은 공중에 들려 올라가는 것이고 그것은 곧 다른 세계로 옮겨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이 아닌 거지 하고 중얼거렸고 그러자 정말로 그가 두려워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심정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노인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부담없이 잠들기 위해 그를 이해하는 일이 필요했던 것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서둘러 이해하는 쪽을 택했는지도 나는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잠이 들었다. 눈을 떠보니 아침이었다. 벽에 기대고 있어야 할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가 내 방에 들어왔었던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간밤의 일이 혹 꿈이 아니었을까 생각했다. 그러고 보니 정말로 꿈속에서 벌어진 일처럼 흐릿했다. 간밤에 내가 들었던 말들도 그가 한 말인지 확실하지 않았다. 꿈이 아니라면 혹시 그 노인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버린 건 아닐까.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그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갔기를 바랐다. 그것은 그가 원하는 바였으니까. 퇴근해서 돌아온 나는 길다방의 미스임으로부터 황통의 개가 기차에 치여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박중사 말이야? 하고 내가 물었다. 미스임은 무슨 중사요? 개가 죽었다니까. 하고 받았다. 나는 그녀에게 그 개의 이름이 박중사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 대신 황통이 그 사실을 아느냐고 물었다. 사람들이 알렸지요. 아까 낮에 배달 가다가 기찻길에 넋놓고 앉아있는 영감 모습을 보았어요. 돌처럼 굳어버린 것 같더군요. 나는 오늘 밤에 미스임을 부르겠군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그 말을 하고 났는데 어쩌면 내 방문을 다시 두드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내 방문을 다시 두드린다면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가 내 방에서 자겠다고 하면 잠자리를 펼쳐주어야 할 것이었다. 나는 이미 그의 내부의 목소리를 들어버린 다음이었다. 전날 밤처럼 벽에 등을 기댄 채 자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니까 그날 밤 나는 은근히 그를 기다렸다고 할 수 있었다. 그는 결코 혼자 잠들지 못할 것이고 같이 밤을 지새줄 여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그 역시 썩 바라는 바는 아니지만 내 집 문을 두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었다. 나는 언제 그가 노크할지 몰라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깜빡 잠에 빠져들었다가도 화들짝 놀라 일어나 시계를 보곤 했다. 그러나 그는 내 집을 찾아오지 않았다. 아마도 다방 여성어분들 가운데 누군가 그의 방에 들어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다. 다음 날도 나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나흘째 되는 날 미스임에게 황통의 집에 갔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요새는 안 부르는데요 했다. 그럼 어제 그제 누가 갔는지 알아 하고 나는 다시 물었고 그녀는 아니요 하고 대답했다. 별 관심이 없다는 투였고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투였다. 의아스러웠지만 무슨 일이 있었겠나 싶어 생각을 덮어버리려고 했다. 그러나 생각이 덮이지 않았다. 다방에서 나온 나는 빠른 걸음으로 집에 갔고 곧장 그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응답이 없었다. 집에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나는 내 현관문을 살짝 열어두었다. 507호에 가려면 505호 앞을 지나가야 했다. 그러므로 노인이 내가 모르게 자기 집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온 신경을 문 밖에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나 지나가는 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새벽 1시에 그의 문을 다시 두드려 보았다. 여전히 아무런 반응도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노인의 행적에 왜 그렇게 집착을 하든지 설명할 수 없었다. 두근거리는 마음의 상태가 어디서 비롯하는지도 감잡기 어려웠다. 어떤 예감인가가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지만 나는 내 예감이 맞아떨어지기를 바라는지 어긋나기를 바라는지도 판단할 수가 없었다. 이튿날 아침에 다시 507호의 초인종을 눌러본 나는 관리실 직원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고 문을 열어보라고 했다. 그의 집은 비어 있었다. 그는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그가 공중에 들려 올라간 것이 틀림없다고 믿어버리기로 했다. 내 방에서 자고 난 다음 날 이후는 그를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나는 그가 공중에 들려 올라간 것이 그날 밤이었을 것이라고 믿기로 했다. 미스임은 그 다음 날 기찻길에 넋을 잃고 앉아있는 노인을 보았다고 전했지만 나는 그녀가 헛것을 보았을 거라고 믿어버리기로 했다. 그리고 어쨌든 그에게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그러자 들려 올라가지도 못하고 지상에 북박이지도 못한 자의 불안이 엄습했다. 어디선가 모래바람이 불어와 얼굴에 모래를 뿌렸다. 오늘 밤 아마도 길다방의 미스임을 내 방으로 부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나는 얼굴에 달라붙는 모래들을 털어냈다. 모래들은 털려나가지 않았다.